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거 인간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뭔 오신 직관이 계실 텐데 내가 앉으면 그래서 뭐 내가 일었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정신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석 비가 오네요. 자리 앉으시면 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할 때마다 비가 와. 징글징글하죠. 아, 다행히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어제 부산 콘 오신 다들 많이 오셨네요. 아 오셨네요.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왜 안 보셨죠? 사인회는 체력을 혹시 안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서울에?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분 부산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부산 분들 많이 계시고 서울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또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많이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부산이니까요. 온천장역 저기 아주 부산. 그래서 저희에게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많이 있죠. 3시간이요? 3시간 이상. 그럼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죠. 아니 3시간이니까. 아, 그래도 3시간인데 지금 100분. 아 2시간. 2시간은 한 시간 줄었네요. 아쉽습니다. 큰 차이인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2시간 보내다 보면은 아 요새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지겨운 게 좀 짜증난다. 그치 저는 게임 시작하죠. 아 이제 게임 시작하고 두릅도 젊고 어둡네. 어제 콘서트를 그래도 다행히 잘 맞춰서 이제 확실히 콘서트 다음 날에는 뭔가 근데 또 연인트를 하는 날은 보통 목이 안 가고 이게 참 사람의 마음까지는 뭐 그러니까 연인트를 하는 날은 목이 안 가는데 꼭 하루만 하고 그 다음 날 목이 가 있죠. 그렇죠. 무슨 일일까요? 근데 또 두 날이 있어도 연속으로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아니 근데 이제 첫날 하고 둘째 날 원래 이런 식이면 목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목이 안 가고 근데 하루만 하고 그 다음 날 목이 쉬어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만큼 어제 열심히 불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뒤없이 정신력과 이 테크닉이 같이 머리도 뭐 어제 보니까 소리 고래고래 지네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맨 뒤에 고음도 원래 내는 것보다 더 높이 올려서 내일 공연 없다. 어떠셨어요? 어제 느낌을 계속 찾고 싶다 그랬잖아. 기억하고 싶다고. 일단 어제 느낌 다 잊어버렸고요. 어쨌든 예도합니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었죠? 저희 시간이 항상 좋아, 그지? 네, 아, 그럼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참 모를 때 보면은 모르지만 보면 아주 밝은 친구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오늘 팬사인회가 아니고 약간 저희끼리의 토크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 그렇죠. 오히려 뭐, 제가 좀 우울하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수가 또 밝은 것 같은데. 네. 아주 어두운 면이 많고. 그렇지. 좋게 말하면 좀 이제 점잖게 하는 편이. 아니 아니 어두워요. 점잖진 않은데. 좀 글루미하다. 오늘 날씨가 아, 난 좋아. 좀 어둡다. 밝게 살아요. 저희처럼. 오늘 글루미 선데이네요. 어 그러네요. 영화 재밌게 봤는지. 뭐 태진군은 뭐 항상 밝고 명랑한. 아 어제 태진이가 또 명언을 했지. 나는 근심 걱정 안 한다고 산다고. 아주 좋은 거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 네 좋아요 그게. 마음이 네. 편하더라고. 그렇지. 그게 마음 편한 게 다 편한 거야. 난 대신 난 반대로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잘 조화를 이루면 왜 시선을 회피하는 거지? 어? 아니 나 여기 땅에 있는 거 보고 있었어. 여기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네. 스트레이 키즈. 어? 스트레이 키즈님 어제 오! 잠깐 그러면 저 스트레이 키즈 봤어요. 근데 진짜 훈정이 형보다 더 좁은 것 같아. 무슨 말이었네. 아니 그냥 진짜 애들이
비교를 대단히 아니 그 근데 진짜 완전히 뭐 키가 150이냐? 완전 애기 같은데 얼굴도 진짜 조그맣고 나는 진짜 나는 최소가 미니멈이 형이라 생각했는데 야, 세상은 넓고 사람 많아. 아니 진짜 형 이거 놀리려고 막 이런 게 아닌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잘생기고 딱 비율 좋잖아요. 딱 작으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 너무 이제 소녀소녀 같더라고. 아니, 이게... 정말 어두운 것 같아. 유진 걱정도 많고 지금도 우리 그래서... 서로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진짜 뭐, 좀 이렇게 아담하더라고. 어, 장난 아니에요. 어. 진짜 얼굴 요만해요. 아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아담 유독 아담한 팀이라고. 그때 우리 시상식에서 BTS 봤을 때는 아, 동시들이 좋으셨어. 어. 딱 나 정도 사이즈였어. 어, 딱 그러니까 내가 유니온 형이라 생각했다니까. 근데 아, 10년 일찍 태어났으면 도전을 해볼 걸. 와. 아, 나도 10년, 20년 전부터 좀 관리 좀 했잖아. 지금요? 아, 뭐, 예, 그렇죠. 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나이 때 데뷔를 했으면 이제 뭐 그때 나이 때 그지 슈퍼주니어나. 그렇지. 또. 나는 약간 GOD죠. 김태호 형도 계시잖아. 그 나이 때 그쵸. 나보다 한 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이고. 생각도 안 했죠. 별이는 뭐 별 많이 없어? 이별이 말 좀 해라. 이별이 말 좀 해라. 아 제가 듣고 있는 지금 너무 좋네요. 그거 들은 것 같지도 않네. 뭐 얘기 좀 해요. 우리만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제이 처음 앉으면 말할 기회가 없어. 아 계속 사인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그 텀이라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많이 얘기해 주세요. 처음 해본 적 있어? 나 내가 사인할 때부터 항상 처음이었는데 말 많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첫 자리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일화가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더 타이트하게 왜냐면 공연 끝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안 돼요. 10시 넘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미니멈 두고 근데 50분이 한 시간이면은 진짜 깊게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캐나다 이민을 간 미아나라는 배우가 있는데 맨 첫 자리였어. 맨 첫 자리. 그리고 이제 쭉 있는데 사인하고 그림을 그리더라. 나무를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혼자 한 5분씩 하는 거. 한 분 한 분 다 나무를 그렸어요? 열매는... 아 사인 안에 나무가 있어요? 사인 자기 이하나 하고 나무를 열매는 안 그렸죠? 나 우리 열매 그렸지. 아 열매까지 그렸어. 데빌이라서 사과나무 그린 거야. 와 색칠은 안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송영진 형이라고 계신데 뭐라 못 하잖아. 어떻게 그래? 그냥 빨리 하고 그냥 계속 하염없이 바라만 보세요. 언제 넘어가나 근데 또 이하나 형은 꿋꿋해요? 네, 꿋꿋이 나무를 끝까지.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좀 용진이 형한테 혼났더라고요. 아, 그 정도. 너만 사인하니? 아, 별이는 사인이 워낙 빨라서. 명필이죠? 네. 갑자기. 원래 그렇잖아. 너가 모든 글씨 관련된 건 너가 다 하잖아. 네, 제가. 뭐 그림 관련해서. 저기 뒤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도 뭐 하나 그렸더만. 아니, 저기 대기실에 들어갔다. 대기실에 현수 형 그려놓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줘요. 네. 더 재밌게 그려야겠죠. 아, 잘 그렸는데 거의 뭐 2등신으로 그려놔가지고. 자기가 그려놓고 한 마리. 아 얼굴 너무 크게 그렸다. 약간 버블헤드처럼 했구나.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면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콘서트에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비가 온다는 거는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같이 337 박수 다 같이 한번 치우자고. 337 치고 시작하자고? 왼쪽부터요? 그러니까 객석에서 오른쪽부터.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뜬금없이 상담실에서 시작했는데